아니야, 들고 있어, 들고 있어. 아이, 여러분들, 다훈이가 왜 울어? 애들 자꾸 이상하다니까. 아, 진짜 괜찮아요. 응? 그러니까, 괜찮다는데도. 미야마, 이 새끼 이거 좀 잘, 재밌는 거 좀 해서 보내라니까, 이상한 거, 지 취향인 것만. 엄마, 나중에 네 여자친구 생기면, 네 여자친구랑 가, 임마. 새끼가 어디 뭐 나를 뭐 실험용 쥐로 하나, 응?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이거 딱 입고 내가 봤을 때는 저기 이제 경복궁 있지. 네.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 이거 뭔가 딱 영상 찍고 원래 좀 그래야지 이제 좀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응? 잠깐만. 아, 여기가 그렇게 좋다고. 여기가. 여기가 주변이 싹 대나무로 돼 있고 지금 이래갖고 어? 여기가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인사동을 갔다가 여러분 나 거기는 맞 근데 이 색이 딱 해서 보낸다 보니까 여기 토차네. 토차고 내가 봤을 땐 한복 입고는 여러분들 전통 이제 그런 데 가야지, 그치? 약간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좀 전집이나 이제, 응? 아, 그래? 경복궁 반대쪽이 어디지? 어디 뭐 여기 뭐 좀 주막 같은데 어디 뭐 좀 유명한 데 있냐? 어? 에이, 전원은 여러분들 좀 이따가. 그럼 아까 우리 거기 한옥 있던데 글로 가야겠다. 맞아 맞아. 네, 네가 이거만 좀만 들어주면 안 돼. 오빠가 이거 같이 들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 괜찮아. 이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조금 열어. 아니 아니 아니야. 오빠가 들게. 아, 제가 들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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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무거워. 응? 아 그래? 아니, 나 방금 전에 우리 아프시뻘 막 지나가는데 너랑 나를 보고 막 그지 이렇게 막 씩 웃으면서 걸어가셔. 나도 모르게 그냥 사또 옷 입고 있어서 내 이놈! 아이고 하려다가 참했네. 아유 여러분들 괜히 이거 옛날 조선시대가 아니니까 할아버지들한테 보면 안 되지. 같이 내가 봤을 때 막 쇼핑하고 막 그런 막 옷 같은 것도 사입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딱 그거가 딱 이제 좋은 거네. 원래 좀 더 일찍 가서 경복궁도 한번 한복 입고 이제 싹 이제 이렇게 해서 경복궁 가봤어? 아니 한 번도요. 카톡 보시라는 게요. 어? 카톡 보시라는 거. 봐. 아 그런 거. 아니요 책상 네, 알았어. 잠깐만. 아니, 앉아 계세요. 잠깐만. 이거, 밖에 꺼낼게요. 야, 근데 지금 어디 뭐 가게를 막 가르쳐 준다 그래도 시부래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임마. 폴폴한데 있고 딱 보다가 이거 임마 요 동네를 알아 뭐해. 가서 그냥 조금 분위기 좋아 보이고 이제 뭐하고 그런 데 있고 하면 그냥 들어가고 하는 거지. 어?
맞잖아. 응? 지금 여기서 막 그거 막 핑글핑글 막 찾아다니는 게 그게 더 힘든 거야. 그냥 옆에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게 좋은 거야. 그렇게. 아, 이런 막, 너 막 풋볼씨 같은 막 이런 거 해봤어? 어렸을 때 그거 있었잖아요. 서해 시간인가? 그치, 그치, 그치. 네. 그치. 너무 큰 빗자루 아니에요? 원래 너 저런 거. 그쵸, 이거 인정을 했네. 캐리커처 여러분들 뭐 한 5분이면 그린다는데 우리 둘이 그리는 것도 뭔가 좀 웃겨. 어? 그치? 어? 그치? 아니요, 뭐 기념이잖아요. 아니야. 왜? 어? 왜? 아니, 저 거기 가는 줄 알았어요. 왜 하늘을 왜 봐? 한복 거기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 한복 거기 가는 거지. 아직 시간 거기 한 2시간 남았어. 뭐 좀 먹고 들어와서 가는 게 좋지. 너는 그래서 대량 한복 같은 거 입어도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대량 한복. 아니, 근데 저런 것도 되게 좋은 게 나중에 막 너 이제 좀 너 방송할 때 있잖아. 뭔가 막 저런 거 한 번씩 입고 방송하면 또 되게 좋아. 진짜. 아까 차집 갔는데 거기가 뭔가 옛날 집들 많아서. 거기가 아까 저쪽이었어. 아니야. 여러분들 창경궁도 여기서 가까워요? 내가 봤을 때는 저쪽 큰 길로 나가서 쪽 이제 넌 막 이런 막 원목 가구나 저런 건 안 좋아해? 그래 비싸서. 아니야, 근데 원래 가구에도 원래 여자들 관심 많이 갖고 하는데. 뭐든지 이런데 여러분들 놀러 여자친구나 이렇게 놀러 가고 하면은 진짜 다른 거 없어. 스타일 그냥 돈 몇 천만 원 들고 와서 그냥 사고 싶은 거 다 사는 게 제일 즐기는 거야. 맞잖아 여러분들. 와서 그냥 고래 찜자 하나 사고. 고래 찜자. 여기는 잠깐만. 남도식객 저기 뭔가. 원래 요리는 진짜 남도, 원래 전라남도 그런 요리가 맛있거든요. 잠깐만. 별 맛 없어 보이려나? 어? 앉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저기. 여기 이렇게. 남도 육전. 갈비찜. 근데 밥집이구나, 이렇게. 네, 이제. 아까 우리가 여기 서울 한복이 여기다. 네네네. 이거 지나쳤네, 아까. 서울시? 아까 우리가 찻집 갔던 데가 어디지? 요 옆에였나? 저 옆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좀 여러분들 너무 오래 다녀서 좀 조금 앉아서 좀 쉬면서 좀 쉬게 하지. 여기 옆에 보는 거네. 맞다. 정말 제철 해산물도 있고.
좀 없어 보인다. 여기로 가자. 네. 아니다. 여기가 좀 안에 짱박해 있어갖고 좀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큰데 여기. 어? 술집 이름이 여자만이네. 어, 여자만 가는 데인가 봐.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 어? 외국인들이 절반 이상인데. 그치. 빨리 골라서 가야겠네요, 여러분들. 힘들겠어. 맛있겠지. 네. 어, 전어도 여기 있어? 아니 전. 어? 전이 맛있을 것 같아. 아, 전이 맛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이런 거. 여기가 이런 거. 나 좀 조용히 해. 왔어요. 잘 골랐다 여러분들. 마이크도 없는데 제일 조용한 데로 잘 들어왔네. 아니 이쪽이 안쪽이라 KT가 좀 잘 안 터지네요. 근데 조용하니 분위기가 아주 좋아. 여기 코스 여기 제일 비싼 게 뭡니까? 비싼 거요? 예. 비싼 거 6,000원짜리요. 아, 여기는 다 코스로만. 네네네네. 네네. 여기 근데 뭐. 뭘? 아, 맞지. 그럼 여기 코스. 그러면 골고루 다 나와요. 아, 10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예, 10불 요걸로 주시죠. 네, 술은 뭐. 잠깐만요. 네네. 예. C로만 할게요. 네, 예, 일단 네, C로 두 개 주세요. 아, 맞아. 아, 너 복분자 좋아해? 진짜? 잠깐만, 아니, 이거 줘봐, 줘봐. 이쪽으로. 대체. 여러분들,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한정식 집에 왔는데
얼마나 한번 잘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응? 아 그래? 다운이 목에 나무 판때기만 씌어있으면 신청이라고? 아 근데 이게 좀 더 벗으니까 조금 약간 이상하네. 응? 어, 좀 많이 이상하게? 아니요 괜찮아. 어? 아 근데, 괜찮아? 네네. 아 고사를 들으셔서. 어 아니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통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데 어떤 게 진심이고 거짓인지 좀 잘 안 보이긴 해. 어 아닌데. 응? 어우 근데 또 그래도 좀 날씨 좀 쌀쌀했는데 좀 따뜻한 차가 이렇게 있네요. 응? 어우 그리고 너무 뜨겁다. 응? 아 전 손이 차가지고. 아 원래 좀 너도 좀 약간 손발 차가지고. 되게 차? 네. 뭐 손발만 차? 네. 어디가 차요? 아니 그냥 어. 아 그래 사도 실제로 봐서 되게 부럽다고. 그래서 이렇게 또 딱 앉아서 뭔가 밥 먹으니까 어 조금 더 뭔가 기분이 괜히 야릇하네요. 네? 조용한데 잘 골랐지? 어? 어, 가뜩이나 마이크도 없는데, 씨. 야, 니아마, 그 섭이 그 새끼 있어, 없어? 응? 그 새끼 이거, 어, 이거 지가 갖고 가라 그러고, 어, 어 원래 쓰던 거, 그 거기 가만히 내비두라 그래. 이 새끼, 이거, 뭔, 일처리를 해갔다가, 씨. 여러분, 목소리 작거나, 뭐, 이렇고 그러지 않지? 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오늘 뭐 인사동하고 뭔가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인사동 갈래 아니면은 이태원 갈래 뭐 어디 갈 거야? 사실 저 이태원도 잘 몰라요. 아 이태원도 몰라? 네. 어 좀 나랑 뭔가 좀 취향이 비슷하네. 나도 며칠 전에 이태원 처음 가봤었거든. 난 인사동도 완전 처음이고. 어? 재밌으셨어요? 이태원 어 그때는 막 축제하고 이럴 때라 어. 아, 우리 초바이어님, 예, 또, 아이고, 또, 100개 평가에 또, 감사합니다. 이제 딱 쓰다가 그냥 싸닥 치고 있어요. 건빵맨이 무슨 자꾸 뭐 음식이 뭐가 나오네 하고 자꾸 가리키려 그래. 씨. 이런 데 와서 막 밥 먹을 거니면 그냥 팽가입이나 하지. 아, 근데 좀. 다운이 같은 경우는 괜히 막 이렇게 사람 너무 어, 막 좀 쌍친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거 싫어? 그 저번에 개성 이거 아 근데 오빠 원래 안 그래 여기 뭐 요리 안 가지 네 그러예요 근데 여기 뭐 물수건 좀 먼저 어, 좀 예, 안 주셨네 어?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나 보네요. 뭐야? 원래 다른 데 가면 요즘 날 추워서 물수건도 수건으로 다 찜기에다 뜨겁게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데. 죄송합니다. 네? 아, 예, 농담입니다. 예. 예? 아, 네, 아주머니 실수하시네요. 아니요. 아, 그럼 저는요? 미남. 아, 그쵸? 예. 여기 앞접시.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좀 둘이 잘 어울려요? 네네네네 네? 네, 네.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좀 인연이 잘 안 넘어오네요. 아 그래요? 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아닌데? 아니 진짜 농담인 거 알지? 네네네 어 아니 왜냐면은 그러니까 어, 이 새끼 뭐지? 하고 깜짝 놀라시네. 약간 양아치 진짜 양아치인 줄 알고 계속 눈치 보시는데 계속 원래 오빠 그냥 방송에서나 이러지 원래는 안 그래 방송 재밌게 하려고 네. 그냥 그런 거야 좀 이해해줘 네, 네. 어? 어.
코스도 괜찮지. 너무 뭐지? 그냥 김치인가 보네. 키위인 것 같은데 이거 키위. 아 키위도 뭔가 볶음 김치가. 김치가 잘 익었네. 홍어 한번 먹어봤어? 그러면 나도 되게 안 먹고 되게 안 먹어봤는데 우리 홍어 하나씩 서로 싸주기로 할까? 네. 어? 아유 뭐 방송인데 아, 근데 이게 거야. 진짜 그 냄새 확 난다는 그 맞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대신 너한테 되게 얇은 거 줄게 진짜 얇지? 어? 그쪽 그리고 그 다음에 요 묵은지 응?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진짜? 네. 아이고 형님 이것도 먹어보고 하다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싸서 고기가 잘라서 먹어볼래? 먹어주세요 괜찮은 거 아니 괜찮아 그런 다음에 그냥 꼴깍 심고 그냥 바로 딱 먹으면 돼. 별로 안 그럴걸? 이런 데는 확 삭힌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괜찮을 거예요. 네? 먹을만하지 그래도? 어? 맛있지? 어? 어? 얘 체질이다. 어, 진짜 표정 보니까 어? 이거 이 맛 뭐지? 하면서 되게 약간 좀 호기심 가득 찬 그런 눈빛인 것 같네. 냄새가 안 나요. 그렇지 이건 그나마? 짜요. 근데 그냥 새우젓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짜고 근데 이게 좀 맛있지? 어? 먹을만하지? 네. 맛있진 않아. 근데 들었던 것보다 괜찮은데? 내가 좀 뭐 잘 쌌지. 짜니까 아니 아니 저거 묵은지로 묵은지로 그래서 막 확 삭힌 묵은지로 먹어야 여러분들 그나마 이게 좀 더 덜하죠. 아니 그냥 이렇게 뭐 편하게 쉬어도 돼. 먹을 이거 아니 이게 그냥. 냄새 안 맞아. 삼합으로 해서 먹으니까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괜찮네. 아유, 저야 뭐 워낙에 뭐 고향 음식인데 뭐 좋았지. 잠깐 좀 배고프다는데 좀 먹어. 네. 여기도 뭔가 다 예전 다 전통 음식이네. 전통 음식. 밥도 먹어봐. 와, 밥도 진짜 맛있는데? 좋다. 아이고, 우리 시원이가 또 이어줄게. 시원아, 아까는 방송 못 봤지? 그래도 너 선물도 샀는데, 어? 내일 만나면 줄게. 아니, 내일 같이 좀 녹음하기로 했거든. 네. 너, 그럼 다운이 노래 잘 못 불러? 저 완전 못 불러요. 아, 진짜? 네. 그럼 뭐, 잘하는 건 뭐야? 노래보다는 춤? 아, 춤 잘 춰? 네. 오, 진짜? 이런 춤 말고요. 그냥. 그냥 클럽 댄스? 좀 약간 이런 거?
막 이제 댄스 학원 다니거든. 그래서 나 좀 제대로 좀 짜임새 좀 춤 좀 좀 추려고. 어떤 그냥 댄스? 나는 방송 댄스. 그냥 뭐 신명나는 거 이런 거. 지코토닉 같은? 아니 그건 너무 맞춤이고. 그건 말고 거기서 어쨌든 좀 더 프로스럽게 좀 기본적인 이제 스텝이나 뭐나 동작이나 이런 게 좀 들어갔지. 그래서 또가 안 됐냐고. 어우 근데 좀 덥네. 아니, 나는 여러분 안에 입고 있으니까 좀 벗어도 되겠죠? 네? 아이고 어떻게 푸는 거 들어가 좀 한번 풀어주면 안 될까? 아니 왜 이거 아니 아까 그 아줌마가 막 옆에서 막 누가 막 도와준다 뭐한다 막 그러더라고. 조금만. 아 네. 되게 기네요 이거. 너 원래 이거. 다 풀어. 뭐해? 이거 하나만 더 있네. 이것만 하면 딱 되겠다. 아유 됐네. 이게 나름 겨울 옷이야. 두껍다. 두꺼워. 아이고. 그래. 딱 이렇게 입으니까 좀 딱 좋구만. 아주 딱 좋아. 에이, 근데 그건 아니지. 나는 이제 외투 같은 게 있어서 그런데, 다운이는 없을걸? 이게 달걸? 맞잖아. 그치? 그럼 이런 큰일 나. 뭐 이상한 소리들 하지 마.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려? 그래? 지금은 뭐가 좀 손에 가는 게 없나 보다. 아니면은 뭐 그냥 복분자라도 이렇게 한잔 하면서 이렇게 먹을까?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얘도 완전 주단이라. 이런 거 좀 먹어서 봐줄게. 됐다. 그래? 아, 그럼 술은 복분자 제일 좋아해? 아니면은 뭐, 복분자 좋아해요. 진짜? 네네. 아니, 더 좋은 거. 근데 오빠의 복분자는. 아, 그건 너무, 독해? 네. 그래? 너무 약한데. 예. 예. 그때 그거 보고 막 그때 그거 보고 많이 취했어? 네. 아 이거 술 잠깐만요. 네네. 예예. 예. 오리지널로 해서 먹자. 백세주 있고 설중매 있고 매실 설중매가 매실. 야 설중매 예전에 참 많이 먹었는데. 백세주, 복분자, 매치순, 화요. 화요 좋아해? 화요도 좋아해. 화요 네. 41도짜리, 25도짜리. 25도. 응? 25도 좀. 41도. 너무 화요? 네. 화요가 여러분들 좀 좋은 술이잖아. 25도로 가자고요. 나름 25도도. 근데 25도도 나름 독한 건데 괜찮아? 네. 그래.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좋아하나 보네. 너도 원래 좀 주량 좀 세지 않아? 저 소주는 두 병 정도. 그럼 나랑 똑같네. 네. 아니야. 잘 드시던데요? 아니야. 저 나도 두 병 먹으면 취해. 얘네만 좀 취해요. 그 화요 25도짜리 하나 주시고요. 네, 혹시 토니고추가 있나요? 없어요? 사서 드려드나? 그건 없는데. 토니고추. 화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화요. 화요만 주세요. 네. 아예 먹는 중에 여러분들 이렇게 좀 치통을 느껴야지. 괜히. 그냥 생으로 드시는 거군요, 오빠. 그치? 그럼 뭐. 25도짜리를 뭐에다 물에 타 먹어? 그건 아니지.
원래 한정식 집에서 인마 그 토니버터 이런 것도 다 달라면 좋아. 단골집 가면 근데 여기는 처음이고 하니까 썸네일이 왜 살 거래? 응? 딱 그림 좋기만 하고 딱 있는데. 응? 어디 뭐 그렇게 뭐라고? 전. 오크장, 호박장. 이제 이게 뭐 좀 제대로 된 게 나오는구만. 뒤에 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아껴 먹어야지. 술 나오면 먹어야지. 전이 두부전, 녹두전, 호박전, 고추전, 또 기타. 다운이는 좀 요리 잘해? 기본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시원이보단 잘해? 시원이는 요리를 하는 걸 못 봐가지고. 아 진짜 졸라 못해. 진짜 라면도 제대로 못해요. 와 그거 맛있다고 하시네. 아이 그 그냥 울까봐 어쩔 수 없이 그냥 맛있다 라고 라면 자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끓이는지도 몰라. 설마. 아 진짜로 이게 뭐 물을 끓고 물 집어넣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물 끓지도 않는데 물 차올 때 면 집어넣는 애는 난 걔 살아남는 처음 봤어. 응? 에휴, 그때 여러분들 뭐 좀, 너무 고생하고 이제 막 이래서 나중에 그래서 그렇지. 다른 데 갔다 쓰면 여러분들 진짜 그, 라면 냄비 그냥 발로 확 그냥 내질렀어. 응? 그러게. 시원 보고 있잖아요. 아니, 보고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내가 뭐 어디 그런 거.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고 있어도 나는 욕해. 어? 할 말은 해야지. 난 그래서도 난 제일 많이 싸우는 것도 그래.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다가 왜 아까 방송에서 왜 그런 소리 했냐. 막 뭐였냐. 막 그러면은 난 그냥 바로 신 나와. 응? 방송은 여러분들 방송으로만 봐야지. 네? 맞잖아요. 아, 근데 뭐 이렇게 술 가서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응? 아 근데 원래 진짜 이런 옷 입고 했으면은 그런 술집이 없지? 어디 진짜 예전 조선시대 주막 같은 데 있잖아. 그렇게요. 주막이 있을 줄 알았어. 딱 그런 대로 해갖고 주막 뭐 빨리 술 가져와 막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나 봤을 때 화요도 누가 여기서 시켜먹는 사람 없어갖고 사러 갔나 보다. 네, 그런 거 같아요. 응? 진짜 저 많이 좋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또 같이 둘이 이렇게 있는 게 좀 약간 어색해? 술에 일단 한 잔 들어가는 것 같아. 아 그래? 아니 난 저는 그래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편해진 것 같은데요. 얼굴 보고 이제 이러고 하니까. 아, 맨정신으로는 그치 그런 애들이 또 있지. 그래 맞아. 원래 빨리 친해지려면은 그치 말 놓고 서로 반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빨리 친해지기 좋아. 일단 한 잔 마시면서 장어 너무 좋죠. 잘 나오네. 예. 아니, 장어가 아니라 황태. 황태구이. 근데 넌 그냥 먹기에는 너 좀 힘들 것 같은데. 사장님.
잔 좀 충고에다가 얼음에. 그치. 그래도 한 잔은 한번 한번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먹는 것도. 화요 전용장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가게 좀 정체성이 없어. 응? 아 맛있고 그렇지. 그래야죠. 잔다는 거는 괜찮아. 자, 어우, 화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네. 네가 좀 의상을 이렇게 입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여러분들 더 좋네요. 그래들 이제 좀 아이고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좀 밥 먹으면서 살짝 이제 좀 반주하고 하는데 예? 자, 첫 잔만큼은 여러분들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 거 알잖아 얘들아. 첫 잔만큼만 지금 시간이 너무 이르긴 이르구나. 얘들아, 나 기본만, 기본만 하자. 아, 우리 비둘기도 있네. 아, 또 요즘 애들 왜 이래. 아, 점점 내 방송이 좀 약간 이렇게 새벽 시간대에 이제 좀 약간 큰 손들이 몰려있고, 이제 이래갖고, 그래, 비둘기 시원하게 또 카운터 이제 오랜만에 한번 가는구나. 그려, 그려. 나 이렇게 또 연구하시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그래도 아유 요즘 좀 다운이 옆에서 부끄럽게 왜 이래. 어? 그래도 좀 다운이 옆에서 뭔가 좀 사람이 그래도 좀 든든하고 이제 이런 좀 오빠가 되고 싶은데. 괜히 너까지 좀 뭔가 민망하지. 아니요. 아 우리 주량도 명광호 그래. 아니 근데 원래 내 방송은 원래 그래. 항상 슬로우 스타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인사도 같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첫 경험들이에요. 아 그래? 네. 이렇게 한복 데이트하고 이런 것도? 그래. 가글. 근데 이게 뭔가 느낌이 25도긴 한데 조금 더 위스키처럼 약간, 좀 그렇게 좀 느낌이 오네. 좀 센 느낌. 네. 과연은 타 먹어야 돼? 그래도 원래 조금 타 먹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과연 아직 시간이 이른데 처음부터 이렇게 뭔가 더 크게 먹어갖고. 그럴 필요가 없지요. 바로 자, 이런 게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거야. 그래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좀 친해지고 이제 이래야 되니까. 이제 좀 조금 더 따야지. 그러니까 원래 할 때 좀 여기다 한 잔 딱 따라봐. 그러니까 한 다음에 요거를 싹 부으면은 고생 너무 비슷하게 잘 깔았네.
이렇게 많이 넣어. 그래,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친해지고 이제 얘기해야 되니까, 진짜 이제 좀 밥 먹고 이제 좀 편하게 이제 좀 대화하고 이제 이러자. 네. 어, 괜찮아요, 저는 젓가락. 알았지? 아, 제가요? 어, 같이 반말하는 거야. 난 원래 반말했잖아. 어? 반말 편하게 해. 근데 그래야지 이게 좀 더 가까워지고 이제 이런 거야. 왜? 아, 좀 이렇게 우리 좀 더 친해지고 싶고 그러지 않아? 아, 그렇지. 당연히 그런데 말을 잘 못 나가지고. 아니야. 너도 내가 봤을 때는 조금 감추고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 어? 아니야, 너 딱 이렇게 얼굴 보면은 그래도 여간 내기는 아니야. 여간 내기? 어, 아니야. 진짜 여러분들 맞죠? 어? 여간 내기. 나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쵸. 보통 내기는 아닌 것 같아. 그쵸. 원래 좀 그래도 좀 성깔 있고 좀 그렇기도 하지. 성깔 부릴 땐 부려요, 진짜. 오, 진짜. 와, 성깔 어떻게 부리나 좀 되게 궁금하다. 그럼 좀 어떨 때 확 멘탈이 무너지면서 뭔가 좀 제일 화가 날 때는 언제인데? 자존심 상할 때. 그러니까 자존심이 아, 자존심이. 너를 자존심 세게 하면은 막 이제 그럴 때 만약에 이제 같은 이제 우리가 어, 뭐 한복 오늘 뭐 모델 이렇게 촬영하러 오고 막 이제 이랬어. 응? 근데 아, 자, 다운이 얘랑 같이 사진 못 찍겠네. 아씨, 그래, 뭐, 무슨, 한복 핏도 이렇고, 몸매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아, 왜 하필 이런 애를, 어? 어, 섭외를 해갖고. 아이, 감독님, 아무리 봐도 얘는 아니잖아. 어? 너무 머리 타는 것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존나, 봐봐요. 이렇게 프로 의식도 없이 좋다고 쳐 웃잖아. 어? 아, 아니 근데 뭔가 즐기는데 왜? 어? 아니 왜? 아니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하는데 왜 즐겨? 아, 이건 솔직히 어? 별로 자존심은 안 돼. 아, 아니 약간 즐기는데? 어. 네, 이거 같다가 이제. 아, 이런 거 같다가는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진짜로 만약에 이건 이제 뭔가 방송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 진짜 이제 정색이 좋아한다. 어, 여러분들 좀 이따가 한번 좀 슬슬 한번 얘 한번 속내를 한번 본 모습을 한번 보자고. 아, 욕받이 패티지인가? 아, 그런 거 혹시 있어? 아니요. 아, 그런 거 없어? 더운 거 한번 녹두 좀 먹어봐라. 진짜 맛있네. 아, 그러니까 자꾸 반말하라 그랬잖아. 아, 안 되겠다. 이제부터 반말 안 하면은 존댓말 한번 할 때마다 벌전장식 마시는 거야. 어? 원래 하던 대로 해. 하던 대로. 어? 방송 아니다 생각하고. 원래는 아니 막 그냥 어? 사오신 먹은 이제 아저씨들한테 그냥 반말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 존댓말 안 하면은 그런 걸 왜 하냐. 그건 아니지. 광호야라고 해버렸고. 그래, 한번 해봐. 어, 광호야라고. 편하게 신문 쳐라. 어, 해봐. 진짜. 광호야. 먹는데 왜 자꾸 말 시켜? 어, 알았어, 알았어. 봐봐.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뭔가 딱 지금 숨기고 있어. 안 그래요. 맞아, 진짜. 뭔가 봤을 때 목소리가 조금 그 흡수가 좀 있긴 하네. 응?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원이도 이제 나이 차이가 4살이고 이제 이러면은 뭔가 그래도 이렇게 좀 하면서 걔가 좀 잘못하거나 뭐 실수하거나 이러면은 막 혼내고 막 이랬던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요? 아니. 에이, 있잖아. 어떻게 없어. 아, 저한테 실수했을 때? 그럴 때 진짜 어떻게 해? 진짜 딱 한 번 싸웠어요. 크게. 어, 어떻게 했는데, 그때? 진짜 서로 막 좀
막 울분을 통해 싸웠는데 바로 풀렸어요 저희는. 근데 아 같이 그래도 동생인데 막 같이 막 죽기 살기로 너랑 막 덤비고 막 싸워? 아니 그때가 좀 술이 취해 있었어서 둘이 아 개념 좀 네, 아니야 조금 언양이 어? 조금 높아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원이도 개념 없네. 그래도 네 살만한 언니인데 어떻게 같이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같이 싸울 수가 있어? 왜 그래 오빠 진짜. 아니 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나보다 한 4살 나이 어린애면은 뭐 조금 뭐 근데 막 좀 약간 싸가지 없이 뭐 약간 뭐 목소리 톤을 높인다던가 뭐 한다던가 그러면 나는 가만 안 내비두지. 응? 맞잖아. 근데 뭐 또 여자들끼리는 또 잘 모르죠. 아이고 그래 우리 비둘기. 근데 그건 그렇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름의 이제 위계질서가 있고 뭐하고 하니까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아... 실수하면 가만 안 내비두니까. 근데 저랑 시원이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완전 친구 같고 때로 시원이가 언니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왜요? 너 언니 같지 않은 거야. 어? 아니 진짜로. 어? 그냥 만만하고 편한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 그게 또 사람에 따라 되게 또 그래. 그런 거야 시원아? 그럼 그런 거지. 그런 거야? 그래. 그래요 난 그렇고. 어우 우리 아무튼 비둘기 그래. 감사합니다. 좋다. 어우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근데 요거 한번 먹어볼래? 이거 진짜 맛있다. 어때? 어? 좀 쫄깃쫄깃하지? 그지? 무슨 통진향 느낌은 전혀 안 나죠? 친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걔야? 시원이? 아 저는 시원이가 제일 친해요. 그냥 친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걔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 그러니까 너가 좀 약간 걔한테 이렇게 의지하고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응? 귀찮게 어? 맞아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시원 입장에서는. 나만 그렇게 생각했니? 시원이도 그럴 텐데. 아니야? 시원이는 이제 그렇잖아. 예전에 시원이가 아니잖아. 아, 지금은 뭐 그러지. 있죠, 충분히. 네, 아니, 여기다가 이제 조금 여기서 이걸 더 유지하고 뭐하고 하면은 조금 더 돈도 많이 벌어서 뭐든 뭐 좀 막 좋은 데로도 막 이사 가고, 응? 뭐든 한번 뭐 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경상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지 안해 잘하네. 잘하네. 그렇지 마음의 준비 미리 해놔. 아 근데 여러분들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잘하네. 점점 미안해. 솔직히. 아 근데 맞아. 다은이도 이제 BJ 지금 준비 비준생이야. 맞잖아. 어? 이제 솔직히 얘기해도 돼? 네. 너는 해도 아직은 모르겠다. 오늘은 좀 한번 얘가 어떤 애인가 좀 봐야지. 우리는 방송 하도 좀 많이 하면서 좀 BJ들 여자나 남자들이나 이렇게 신입 때부터 나도 많이 봐오고 이렇게 키워본 애들도 많고 이제 이래서 딱 보면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걸 알거든. 근데, 그러면 시연이가 처음 오빠랑 방송했을 때는 그때는 뭐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도 돼? 뭔가 모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할게요. 다
사람들은 다 욕하고 막 이러잖아. 이랬잖아. 철구도 런하고. 막 이제 최군도 중간에서 막 욕먹고 뭐하고 하니까 얘도 뭔가 영혼이 날아가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방송을 놓고 있는 상태에서 아 걔도 이제 어? 야 잠깐 나가 있어봐 하면서 저기 나가 있는데 난 딱 그걸 봤지. 난 여기 우리끼리 있는데 어 야 어 시원히 잠깐 나가 있어봐 하는데 저기 앞에 이제 문 열고 나가서 그 앞에서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고개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 얘기 안 해. 씨부레 무슨 뭘 또 지 자랑한다고 또 왜 그래. 나 그냥 마음에 있는 소리 하는 건데 너도 듣기 싫어? 아니 어? 몰라가지고 잘. 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 여러분들 말 못해. 어? 아니 한참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흐름을 끊어? 어 사람 빈정상하게. 안 해. 참 이건 아니죠 여러분들. 그래 그래 뭐 어쩌 뭐 기분 더럽고 한데 한잔하자. 한잔해. 아, 우리 또 시원하모, 또 김시원계들. 어, 쟤는 누구야? 좀 처음 보는 친구인데. 그래. 어? 통 안 터질 때 이렇게 시원히 팔면서 광고도 나쁘진 않네. 어? 어, 그래, 알았어. 어? 그럼 한 잔 먹고 여러분들 시작하자고. 어우, 뭔가 좀 새로운 루틴이 생기는 것 같네. 근데 너도 원래 두부 되게 좋아하나 보다. 네. 오, 두부가 아까 분명히 두 개 왔는데 하나가 이런 건 부딪히 없어져갖고. 아,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은 좀 은근히 뭔가 비슷한 면이 되게 많은 것 같아. 어떤 걸까요? 아니, 인사동도 뭐 이렇게 처음 봐보고, 뭐 이태원도 잘 안 봐보고, 좀 뭐하고 좀 먹는 취향 같은 것도 그렇고. 아, 오빠도 좀 좋아하세요? 나는 원래 진짜 꿈이 뭐였는지 알아? 진짜 두부집 이제 하는 그 딸이랑 진짜 원래 결혼하는 게 진짜 이제 진짜 소원이었지. 근데 현실은 뭔지 알아? 사철탕집 딸이랑. 사철탕? 응? 사철탕 몰라? 그 뭐였죠? 개고기. 아. 보진탕. 아이고야. 쏟아 보니까 뭐 그래. 아니 그니까 어쨌든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시간 이렇게 있었죠. 잠깐 나가 있어봐.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뭐 애들 뭐 막 무슨 뭐 제 시원이 제가 여기 어디라고 왔냐 뭐 하냐 하면서 철부는 이미 런에 있고 최근도 막 방 가서 막 이렇게 보내려고. 아 그때 같이 방송했던 분이죠. 그치 최근. 그러면서 딱 나가서 이제 이렇게 문 앞에서 그냥 고개 꼭 숙이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냥 살짝 봤는데 이것도 뭡니까? 아 근데 사장님인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하는데 살짝 들어오실 때 그냥 노크 한 번씩만 딱딱. 아 네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좀 중요하게 좀 하려는데 깜짝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맞아. 예? 네네. 예예.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뭐 앞으로 뭐. 너무 이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예. 이런 거 뭐 드립인 거 알지? 네네네. 여러분들 괜찮잖아요. 딱 이제 그거 봤을 때 아, 얘도 좀 뭔가 진짜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걸 텐데, 와, 이대로 가면은 진짜 제 인생도 끝나겠다. 나도 원래 걔를 이전부터 알긴 알았어. 아, 진짜요? 그럼. 왜냐면은 막 기사나 이제 이런 거 보고, 뭐 했는데, 그때도 나도 진짜 입장이 그랬지. 어? 인연 봐라. 존나 뻔뻔스럽네? 어? 감히 뭐 BJ가 씨부레 뭐 개나 소나 BJ 하나 감히 뭐 방송을 대비해? 좀 약간 진짜 이제 그런 마인드였어 처음에는. 근데 누구나 다 많이 그럴 거야 나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나도 막 처음에 한다고 그러길래 대체 얘는 뭐 어떻게 생겼길래 뭐 막 그러면서 좀 봤어. 근데 사람이 이게 그 프레임이 그래서 무서운 거야. 그때 딱 그래서 봤을 때 걔는 막 그런 막 프레임이 많이 씌워져 있는 상태라 그냥 보면 되게 나쁜 애로 보이는 거야. 그냥 우리처럼 잘 모르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막 해서 뭐 그래 씨 그래 뭐 방송에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랬는데 막 나중에 가니까 막 한 10명 20명 봐. 응?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솔직히 속으로 그럼 그렇지 씨 그래 너 뭐 벌 받는 거다. 진짜 내 그런 마음이었어. 여러분들 맞잖아요. 하면서 그냥 뭐 공중집이라도 한번 이제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돌고 싶은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욕을 하면 안 되고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이제 그렇게 그런 거야. 당연히 이제 근데 이제 그때 그거 딱 보고 조금 뭔가 마음이 그랬지. 걷다가 그게 제일 컸지. 실제로 보니까 이쁘네. 아이고야, 그래도 그냥 안 갔으면 좋겠는데, 남들 뭐 애들 뭐 다 정신없고 그런데, 나는 속으로 혼자 그 생각했었어. 쟤까지 보내면은 시골에 누구랑 술 먹어? 좀 약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쩌다 이제 좀 당연히 이제 혼자 남고 이제 이랬으니까 근데 나는 그게 난 되게 용기 있다 생각했어. 와 쟤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이도 어린 애가 옆에서 저렇게 그때 당시는 막 최지철하고 하면 막 시청자 막 그래도 막 한 3-4명 보고 막 이런데 그 중에서 막 그 막 몇만 명이 다 제 욕만 하고 막 나가라고 제가 여기 왜 왔냐 최군 미쳤냐 쟤를 여길 왜 붙냐 다 그런데도 와, 그래도 아무렇지 않게 멘탈 잡고 막 계속 이러고 있는 거 보고 와, 쟤도 아무튼 뭐 그때 완전 진짜 헬이었잖아. 그때 보고 쟤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많이 하거나 막 이제 나름 그렇지 고생했지. 그래서 좀 여간 얘기가 아니구나. 좀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됐지,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건 괜찮아. 그냥 그렇게 한번 보고, 처음 이제 거기서 보고 말았으면은 뭐 이렇게까지 뭐 친해지고 뭐하고 그것도 이제 아닐 거야. 근데 그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그냥 내 팬 중에 누가 한 명이 막 별풍선 막 몇만 개 쏘면서, 시원히 보고 싶다. 그때 이래서 시원이한테 한번 연락을 했지. 그래서 시원아 뭐 옆에서 하는데 한번 나올 수 있어? 아 그때 걔가 수장이었냐? 맞네 수장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좀 둘이서 딱 단둘이 만나서 뭔가 뭐 술 한 잔 먹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가 이제 좀 제가 좀 낙견이 뮤즈 소리도 듣고 이제 이러면서 좀 그렇게 되긴 했지. 잘 됐지. 맞다. 걔가 광팬 수장이었네. 그래도 잘 될 걸 알았다. 어떠가 아니 그거는 그래. 옆에서 아무리 막 뭐 좋은 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래도 안 될 애들은 안 돼. 자기도 나름 그 이제 절실함이 있고. 그 끼가 있고 이제 나름 그게 어느 정도 다 3박자가 맞아야 잘 되지. 맞잖아요. 아이 섭이 같은 애들은 여러분들 얘기하지 말고 걔는 나랑은 아예 그냥 그게 안 맞는 사람이잖아. 아이고 우리 ASD 형님께서 아이고 우리 또 시원방 열혈 팬분이신데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또 천 개 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진짜 시원이는 걱정하는 게 그거지. 원래 모든 미제들이 처음에 한두 달 반짝은 할 수 있어. 진짜. 원래 보통 그래. 원래 아프리카에서 초반에 확 잘 되다가 한두 달, 두세 달 있다가 그냥 쓱 그냥 뭐 이렇게 망해서 그냥 이렇게 또 얘가 언제 있었지? 그렇게 해서 딱 없어지는 애들이 많아. 근데 시원이는 그럴 일이 없지. 오빠 때문에. 아, 옆에 오빠 있잖아. 쟤는 뭐 얘가 이상하게 나가도 야 시원아 너 그렇게 나가면 너 이제 곧 너 진짜 잘못된다 안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들 또 가르쳐 주고 잡아주잖아. 제 하기엔 진짜 의지 많이 하잖아요 시원이 오빠를. 아니 뭐 따라 애가 또 욕심이 있고 또 머리가 똑똑하고 뭐 이래서 잘해. 아이고 우리 아무튼 ASD에 감사합니다. 하 지자랑이 아니라 아하 여러분들 무슨 시원 맘 카페라니 큰일 날 소리들 하네. 아, 나 그냥 그거 한 번만 물어봐 주면 안 돼? 오빠 제가 좋아요 시원이가 좋아요 그거? 응? 어? 결론은 나야 시원이야? 다음이지. 되게 좀 기분 좋게 웃네. 아, 좋다. 에이, 여러분들 다 이제 친하고 하니까 다 이제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하긴 근데 너네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네. 이제 시원이나 저나. 너도 이제 뭔가 시원이랑 지금 한 몇 년째 뭐 친했다 그랬지? 네. 응? 시원이랑 한 2년 넘었죠? 아니, 뭐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네. 근데 서로 진짜 뭔가 안 좋게 이렇게 헤어졌어. 어? 끝나게 됐어, 관계가. 그럼 너도, 어? 아, 2년 좆대봐라 하고 좀 약간 폭로하고 막 뭐하고 좀 약간 뭐, 응? 뭐라 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지. 에이, 아니죠. 아, 아니야. 여러분들 봤어. 나 방금 눈빛 읽었어. 눈빛 방금 살짝 휘둥그레해서 한번 눈알 돌렸네. 저는 대놓고 시원이한테 뭐라 하죠? 아니에요. 어우, 이제 DJ들 이 사이에서 그런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그런 실수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맨정신은 괜찮아. 술 취해서 괜히 방송 켜갖고 뭐 이게 뭐 서운하니 뭐가 막 하니 뭐 막 진짜 그런 막 미친년들 있어. 응? 아, 남자나 여자나 막 술 기운에 막 못 이겨갖고 뭐 진짜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거. 아하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고요. 왜 자꾸 다른 이상한 BJ 뭐 괜히 아이기나 얘기도 하지 마세요.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 아니니까. 어우 나는 진짜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어우 진짜 그러면은 주변 사람 아무도 상대 안 해. 그러니까 술 먹고 주사 부리는 사람도 꼭 있어 있고. 그죠. 아유 진짜 그런 애들은 진짜 영정 시켜야 되더라. 오빠 술집도 완전 똑같던데. 술 취해도? 네. 뭐가 똑같아? 그냥 취한 것 같지 않던데요. 다만 나는 이제 그렇지. 다만 성감이 나던데요. 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하도 그래도 9년 동안 맨날 방송하면서 술 먹고 뭐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게 잘 됐지. 아 그래 근데 왜 저 반말 안 해? 아, 정말. 좀 쭉쭉 더 마실게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좀 친해지지. 국물 고기 맛있잖아, 고기. 어? 먹어봐. 진짜 맛있다. 약간 LA 갈비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맛 나면서. 그러니까 얘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진짜 남 같지가 않아. 근데 예전에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24살인가 5살 그때까지 뭐 한 거진 8, 9년 만난 여자애가 이름이 정다운이야. 진짜? 어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그래서 사였어요 아니면 쳤어요? 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몹쓸 짓을 많이 했지. 바람도 많이 피고. 아 갑자 어? 거짓말이에요? 뭐가? 그걸 믿냐는데요. 진짜야 여러분들. 어? 어 우리 여러분 아니 진짜 모든 걸 다 걸고 정말로 그것도 아는 사람들은 알아. 그 긱스나 여러분들 그 내 친구 중에도 방송하는 애 있거든. 긱스나 짐승경한테 물어보면 얘들아 다 알 거야. 어? 괜히 한 방이를 왜 걸었나? 예. 아니 뭐가 나올 텐데. 아니 근데 여기 또 술 이렇게 먹는데 뭐 어디 뭐 국물 없습니까? 국물이요? 네. 계란탕을 드려요. 아니 시원한 뭐 묵국이나 뭐나 뭐 이렇게 좀 뭐 맑고 이제 계란탕이요? 아니 뭐 원래 국물이 안 나와요? 계란탕이 해국이 나와요. 계란탕이요? 예예예예. 예. 계란탕 좀 먼저 주세요. 네 드릴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우 또 생굴이네. 계란탕 준비잖아. 먹을 게 왜 이렇게 없나라니까 먹을 게 되게 많아. 한 잔 할까? 이게 정식 제일 비싼 거죠, 여러분들. 계속 잘 가요. 아직 여러분들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잘 나오고 있는 거야. 손 가는 게 왜 없어? 다 손 가는데. 아닐까 여러분들 가만히 있어봐. 알아서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하고 이제 이러겠지. 근데 원래 그런 것도 좋아. 이제 네가 이제 방송하면은 아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뭐하고 하면서 또 그런 벌써 마인드로 해야지 좋아. 방송은 그거지. 여자 이제 역행들이 제일 이제 좀 제일 많이 망하는 지름길이 얼굴 믿고 방송하는 애들. 나는 얼굴 이쁘고 뭐하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고 그냥 채팅창만 살짝 읽어주고 풍선만 읽어주고 뭐 이래도 뭐 시부레 뭐 니들 뭐 물소 새끼들 어 니들이 뭐 나 안 좋아하고 어? 아 뭐 배경? 진짜 그런 좀 마인드 갖고 있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망해. 요즘 얼굴 이쁘고 뭐 이런 애들 너무 많고 많이 보고 이제 이러기 때문에 얼굴이 예쁘지만 또 이제 또 다른 거를 시청자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하면서 이게 매력 어필을 해서 그 애들이 자꾸 들어오게 해야지. 근데 이제 막 이게 그냥 볼 때랑 아 이걸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볼 때랑 되게 틀리더라고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조심만스러울까 보면은 그냥 이미 너 방송은 망해 있어요. 너 방송은 망해 있어. 그래도 할 때 이제 잘 하고 하면서 이제 그래야지. 저도 이제 얼굴빨도 있죠. 원래 초반에 저도 워낙에 얼굴 믿고 방송하고 이제 이러긴 했지만, 이제 그거 플러스 막 말빨이나 뭐나 막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나름 그래도 롱런하고 하는 거지. 고기가 진짜 맛있네. 우리 왕밤 연수하라.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뭔가 할 때 혼자 있을 때도 계속 쉴 수 없이 말해야 돼. 어? 말하는 훈련이 제일 그게 중요해. 난 그래서 집에 있을 때도 가끔 이제 내 이제 그 한방이나 그 이제 미소가 보면 미친놈인 줄 알아. 그냥 혼자 씻는데도 이렇게 막 뭔가 혼자 막 웃는 소리가 나고 막 혼자 얘기하는 소리가 나고 막 뭐하고 이제 그 정도로 방송 안 할 때도 뭔가 막 재밌는 게 생각나고 하면은 막 나는 막 혼자서라도 막 드립을 쳐서 막 막 그거 막 리액션을 혼자 해보고 막 그래. 아, 그래요? 자꾸 그럼 이제 섀도우 복싱 하는 거 맨키로 진짜 그래야 돼. 진짜예요 여러분들. 노력형 BJ는 아니고, 근데 그게 재밌어. 그렇게 상상하면서, 이 새끼들 내가 이런 소리 하면은, 실실 쪼개면서 쳐 웃겠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즐기는 거지. 그래, 우리 버러지. 그래, 한잔 하자. 뭐하냐 얘들아? 국물은 원래 끝까지 안 나오나 봐요? 네. 원래 정식에 뭐 탕이나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말하지 말라는데요. 말하지 말라고 대답 안 하시는데. 아니. 그래, 정식 원래 탕 같은 거 이렇게 나올 법도 하고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 강경이 이렇게 술 먹는데 딱 소고기 묵국이나 아니면 미역국이라도 이렇게 국물 하나 있으면 썩 좋을 것 같아서. 말레야 한잔하자. 엄마 뭐하냐? 계란 좀 먹어봐. 한식에 한정식집에 그렇게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 저 아주머니가 여기 가게에 오래 있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보면 하루 뭐 어떻게 땜빵 하려고 뭐 파출부지 그쪽에서 하루 일 도와주러 오시고 이제 좀 약간 그러신 것 같아. 그래도 식당 해봐서 알죠. 미칠광수 하니 이 새끼들이가 오늘 씨발이가 딱 보니까 그래도 역전의 용사들 좀 보이고 이제 좀 뭐 이런다.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보시면 되죠. 용병. 좀 한잔 식사하자. 안주 좋고 뭐 술 좋고 어떻게 보면 게스트 좋고. 그냥 계란찜을 갖다 계란탕이라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즘 참 너무 서운하려고 그러네. 2박 3일 동안 지명하면은 시골에 나갔었으면은 임마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카드라도 들고 와서 시원하게 만개 쌓겠다 이 새끼야. 응? 누가 더 양아치인데 누가. 그러니까 말이야 바로 말이지. 예전에 내가 했던 미칠광 소우가 아니구만. 잠깐만 지금 아직 8시 시간 아직 좋네. 그래 오늘 민심이 그래서 그런가? 아니 여러분들 아니 저 뭐 아까 그 산 거 시원이 거랑 우리 토실장님 거 뭐 그렇게 사고 뭐 그랬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럼 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방송에 있어서는 풍이잖아. 어? 그냥 풍 받고 싶을 때 팬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어? 우리 전원이요. 전호를 되게 좋아하는 년인가 보네. 응? 전호 좋지. 전호. 짠. 전호는요. 그래. 아니, 내가 봤을 때 어디 진짜 뭐 죽으려고
진짜 한강 다리 위라도 올라갔는데 갑자기 전화 와갖고 누구 할머니가 일로 와서 집에 와서 전어 먹어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어는 먹어야겠네 이제 그래갖고 바로 뭐 집으로 들어갔나 보네. 맞지? 아니 그 정도로 이제 전어를 좋아한다. 야 얘네 오늘 어디서 지령 받고 왔냐? 나는 고급 드립인데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이게 병어조림. 아이고 병어조림이 참 고급 음식이지. 근데 이런 말씀드린 거 하잖아. 병어조림이 나왔다는 거는 다음 나올 거는 민어탕이겠네요? 예? 아니,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 드립이에요. 아니, 원래 여러분들 진짜 고급 한정식집 이런 데 가면은 병어조림이 원래 진짜 맛있어. 원래 또 비싸. 그 다음에 또 민어. 민어탕이 또 국물, 시원하거든.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뭐 만약에 이렇게 뭐 남자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이렇게 생선 요리가 나오면은 좀 어떻게 해? 전생 좋아. 발라준 거? 발라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뭐 그냥 알아서 해. 이거를 언제 잠시만요. 애들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네가 먹어. 그렇지.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와. 그치. 바로 윤성 나와버리네. 아니. 와, 아주 좋아. 아니, 진짜 이제 이렇게 좀 반응 나오는 사람은 처음이라, 상당히 아주 색다르고 좋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가만히 있어. 계속 같이 먹어봐. 진짜. 양념이 진짜 좋네. 여기다가 이런 거에는 진짜 양념, 살짝 곁들여서 먹어봐. 마늘에다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지 근데? 네. 한 잔 먹고 오빠. 한 잔 먹고 있을까? 역시 우리 미칠 광소. 우리 이렇게 낙견이들이 애들이 이렇게 착해. 지명하면 써. 아유 개새끼야 그래. 더럽다. 이러면서도 역시 우리 한잔하자 방아. 짠. 근데 방금 좀 이렇게 하고 하니까 더 그 매력이 느껴지네. 비도 나쁘셨단 말이죠? 너무 좋아. 나 솔직히 속으로 공중제 비 돌았어.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 진짜 요리는 되게 잘한다. 맛있네요, 진짜. 다 맛있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뭔가, 근데 그게 있어. 너는 이게 좀 재능이 많네. 원래 어떤 애들은 그냥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저 싸가지 없느냐 형님 여기 어디십니까 진짜 가서 제 진짜 어떻게 막 진짜 때려 죽이려 합니다 그 정도로 막 이런 멘트 쳤을 때 꼴배기 싫은 애들이 있어. 근데 그냥 이런 것도 뭔가 좀 유쾌하게 재밌는 애들이 있지. 근데 어떻게 반말 그쵸 여러분들 맞죠.
스타일이 홈쇼핑 쇼스트이장. 근데 그 정도로 뭔가 말발이 좀 세 보이진 않는데, 그치? 그건 맞지? 그건 준비했었다. 그 스튜어디스트. 아, 스튜어디스 하면은 그거 진짜 좀 잘 할 것 같기도 하네. 우리 해상 투게더님, 예, 단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딱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이제 너가 이제 역캠 다운이다 이러면 뭐가 여러분들 좀 제일 매력이 있을까? 응? 그치, 일단 얼굴 그래 이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몸매 좋아. 이제 또 그거보다도 이제 아까처럼 이제 그런 이제 말 센스 크고 더 있고 하면은 걷다가 너가 맞아 춤 잘 춘다니까 그것도 되게 좋다. 진짜 집에 조명 좀 야무지게 달고 레이저랑 뭐 사이키랑 다 이런 거 좀 또 얼마 안 해. 다 정성 문제지. 스모그까지 딱 설치해서 누가 막 그냥 초반에 백풍선 그냥 몇천 개 쏜다. 시원시원하게 그냥 댄스 쳐. 그냥 갑자기 문에서 그냥 잡아라 그냥 촥 열고 막 나와서. 진짜 태권도 잘해. 태권도 몇 단이라고 그랬지? 태권도 4단이야. 오, 4단이면은 여러분들 그거는 여자가 4단이면 진짜 여간내기 아닌 건데 몇 살 때부터 했어? 7살, 8살 이때부터. 그때부터 몇 살까지? 19살, 20살까지 했죠. 와, 남자도 여러분들 군대 갈 때 4단이면은 태권도 사범으로 가갖고 조금 편하게 군 생활하거든. 뭐 시범단 그런 것도 해봤어? 아, 저 선수 했었어요. 어우, 선수까지 했어? 오호. 근데 이제 그런 거 있거든. 이제 우리 같은 여러분들 이제 무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태권도에도 이제 발차기 종류가 진짜 여러 가지야. 근데 자기 체형이나 자기 이제 이런 이제 상 그래도 뭔가 가장 자신있어 하는 발차기가 있거든. 아, 있죠, 있죠. 너는 무슨 발차기 제일 좋아해? 앞발 송달. 앞발 송달. 그러니까 앞발로 얼굴 때리는 거. 아, 앞차기? 아니, 아니, 들어오면은. 들어오면은. 이걸로 이렇게 얼굴 때리는 거. 근데 너는 왜 태권도 4단이, 그건 앞 돌려차기잖아. 그게 앞발 상단이라고 해요. 아, 앞발 상단이라 그래? 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나도 태권도 예전에 시범단까지 있어서 그래. 이게 발 모양이야. 네. 발 모양이 그냥 이렇게 해서 올라와서 탁 쳐면 이게 앞차기. 응? 앞차기. 응? 그러다가 이제 옆 돌려차기는 이제 이렇게 했다가 쓱 해서 탁. 어? 쓱 탁. 이건 이제 앞 돌려차기. 그런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발차기 여러분들 한 세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그러다가 발을 탁 들어서 옆 날로 치는 걸 옆차기 맞잖아. 그럼 그거는 너가 말한 거는 앞차기 종류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앞을 딱 차갖고 풀어서 맞잖아요. 앞발 돌려차기가 맞죠. 그렇게 따지면 아 이렇게 들었다가 한번 틀어서 옆으로 돌려서 때린다고? 한글 잘 아시죠? 앞발. 앞발. 앞발 아닌데 앞발. 그러니까 앞발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발로 치자면 아니 이렇게 자세를 잡으면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발 등이고 여기가 발 바닥이야 그럼 어떻게 때리는 건데? 아니 앞발 뒷발 있잖아요. 앞발 뒷발 자세를 잡으면 그럼 이 앞발이요. 아, 이 딱 하는 곳에서 앞발로 그치, 얼굴을 그러니까 그게 제 앞차기인 거지 여러분들. 아이 여러분들 저도 다 알죠. 나는 무도인인데 나는 원래 근데 좀 태권도 좀 초등학교 때 오래 하다가
아니 나는 국기원 가기 얼마 전날 이게 좀 사고 나갖고 이제 그만뒀고 원래 나는 그 이후로 무에타이를 많이 했지. 응? 어, 무에타이. 근데 태권도 하는 애들 보면 웃겨. 솔직히. 왜요? 뭐랄까. 무에타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실전에 가깝거든. 실전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태권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약간 우습게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 이제 우리 그래도 나름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 시절에 딱 이제 그게 있었어. 저랑 이제 이렇게 좀 붙었던 애들은 어떻게 태권도 막 하고 하면 막 발로 막 이래. 발 한번 이렇게 딱 왔다가 그냥 발목까지 한번 잡히면 그 상태에서 뒤틀려갖고 그 뒤로 그냥 아예 못 일어났어. 그 오빠 무에타이 잘하신 거예요? 당연히 잘하지. 당연히. 아니 여러분들 다른 이제 또 고수들도 태권도 고수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랑 좀 이제 했던 뭐 태권도 나름 뭐 6단, 7단, 뭐 9단짜리도 있었어. 응? 어, 근데 나한테는 안 되더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고. 까분다 그냥 또. 어? 사람 되게 뭐 이렇게 좀 웃으면서 드립치고 뭐 이러니까 뭐 사람이 되게 우스워 보이나. 어? 아니 특권을 비하하시게. 아니 비하가 아니라 내가 싸웠던 사람이 그렇다고. 어? 참나 또 그렇게 이쁘다 하니까 또 까부네. 응? 에이 여러분 얘기가 갑자기 또 이상한 쪽으로 흘렀네요. 아무튼 뭐 한잔 하자고. 응? 한잔 하자고. 자존심 긁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우리처럼 이제 무도인들 보면은 이제 좀 실전에 좀 강한 이제 그런 게 있어. 태권도. 예전에 나 대기석 격파나 그런 거. 아 격파 잘해? 응? 격파는 잘 안 해가지고 사람을 때리지. 응? 하 진짜 저 어찌 내가 봤을 때는 너 지금 말하는 거 보면 뭔 줄 알아? 그냥 동네 개울가 앞에서 막 이제 이렇게 막 그물 막 이런 거 들고 그냥 미꾸라지 잡는 거 같아. 응? 그런 거에 따지면은 우리는 저기 알래스카 그런 데 진짜 가서 막 목숨 걸고 진짜 대게잡이 킹크랩 잡는 사람 거진 그렇게 알면 돼요. 아 지금 그 세상이 진짜 얼마나 크고 넓은지 큰 망망대해로 안 나가봤네 얘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얘들아 한잔 하자고. 잠깐만 또 누가 있을까? 네, 니들도 내 양아치들 다 됐다. 꼭 이렇게 해서 뭐 좀 지명해서 꼭 이래야만. 아니 우리 색도광은 언제 오지? 시간이 조금 이르긴 이르네. 야 우리 내 사랑 광호 너도 있네 인마. 응? 아 근데 좀 내가 막 이렇게 막 지명하고 막 풍 막 국어라고 하면 좀 옆에서 봤을 때 어때? 응? 추해 보여요. 와 진짜? 아 진짜 뭐 진심인 것 같네? 어? 애지가 아니에요. 진짜? 또 괜히 또 그러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긴 하는데. 아 근데 그 이 말도 맞아요. 네, 이 말도 맞아. 알았어. 나중에 그거 한번 그 면상 한번 보고 싶네. 어? 내가 나중에 방송했는데 대여섯 시간 방송했는데 별풍선 2, 300개 터져있어. 어? 진짜. 알았어.
그럴 때 BJ들 얼굴 보면은 존나 또 꿀잼이야. 애싸 태어난 척 하는데 이미 멘탈은 승천해갖고 어디 저기 뭐 우주 안드로메다 어디 어딘가 가 있고 진짜 일촉즉발이지. 뭔가 지금 화는 화대로 지금 나 있고 누구 하나 막 어떻게 막 멘탈 나가기 일부 직전이라 딱 이제 그 이제 상태에 있어 얘들아. 그럴 때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쓱 그런 거 이제 심리 같은 거 보면서 나름 이렇게 보면 재밌지. 에이 나 저야 여러분들 다 한방바다 하지. 그럼 근데 다른 가훈이가 좀 약간 이런 센스가 있네. 그냥 뭔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좀 재밌게 별로. 근데 또 얘 다훈이가 그러면은 그냥 별로 불쾌하지가 않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립이니까. 삐지기면 여러분들 괜히 일부러 딱 삐진 척 저렇게 한번 해준 거지. 돌렸는데 지금. 아니야. 지금 돌렸는데. 아니야, 약간 힘들어서 그냥 살짝 이렇게 좀 받치고 있던 거지. 뭔 등을 왜 돌려, 다훈아. 정말 그런 거 아니야. 어휴, 눈을 왜 돌려? 표정 묻어주신 것 같아. 아니야. 오늘 딱 다운이 보니까. 나 진짜 좀 이런 욕심 드네. 뭔가 다운이 앞에서 뭔가 좀 부끄럽지 않은 BJ가 돼야겠구나. 왜요? 응? 아니야. 그냥 너가 이렇게 뭐 말해주고 하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진짜 장난이에요, 정말. 다 장난인 거 알지. 알죠. 내가 병원 온거 너무 맛있네. 아니, 내가 할게 왜? 나는 빼고 먹고 했지. 순서는 그래 다음에 있고. 역시 생선이나 여러분들 뭐나 뼈에 붙은 살이 맛있어. 아유, 살은 너 먹어. 오빠 뼈에 붙은 거 먹을게. 진짜. 살이 근데 완전 토실토실. 아유, 너 먹으래. 그거는 너 진짜 먹어. 왜 그래? 부담스럽게. 그럼 너는 그 밑에까지 이제 살면서 귀여운데 그럼 뭐 어떻게 남자랑 제일 크게 싸워본 게 뭐 어떻게 싸워본 거야? 아 저 진짜 있어요 한 번. 한 번. 여자 문제인데. 그것도 저랑 친한 언니였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불과 한 달 전이지?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야? 됐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와인잔 얼굴에 뿌려버렸어요. 에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잔을 던졌다고? 아니요. 와인을 마시고 있던 와인을. 그러면은 그 원래 너 사귀던 남자친구가 네 아는 언니랑 잤어? 모르죠. 안 잤다고 하는데 잤는지. 그건 그 정도로. 예. 또 이건 뭔가요? 보리굴비. 보리굴비. 아들 저기 식당 좀 이따 하셔야죠? 예? 된장찌개 네, 이제 요거 다음이 된장찌개 누룽지 이제 끝이에요? 안 드셔도 탕 없어요? 탕이에요? 아니 없겠지. 그러니까 된장찌개가 있어요. 나 나중에 된장찌개. 보리굴비가 또 술 안 들어와주죠. 요 엄청 나옵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 그냥 누가 먹고 싶어요? 예. 그 벨이 여기 식사하시는 누가 누르세요. 아, 식사하고 싶을 때 딱 누르면 됩니까? 네네. 예. 보리굴비는 좀 약간 누룽밥 같은 거 좀 차게 해갖고 이제 딱 찬물에 말아서 딱 먹으면 맛있지. 아, 화요가 그치 한 병은 다 마셨는데. 짠. 아, 네. 짠. 어, 되게 귀엽다. 짠. 어? 짠. 응? 아, 한 병 가지고 제사 지내. 아이가 뭔가 좀 밥을 먹어가면서 먹으니까 여러분들. 응? 응. 어차피 여러분들 또 한복도 이제 반납해야 되잖아. 응. 어, 좀 아홉. 어, 꼬리 좀 먹어봐. 아, 저 신을 먹을 때. 안주 있잖아. 먹어. 네,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아니도 좀 많이 남고 했으니까 가볍게 복분자 한 잔. 어. 괜찮아? 어? 좋죠. 어, 그래. 가볍게 복분자 한 잔. 그 대신 오빠의 복분자 말고요. 어, 너가 네. 먹는 어, 그 복분자. 그치, 왜 낫지? 어, 근데 꿀꿀비 맛있네. 저희 옷 반납 언제 해야 되죠? 9시까지. 9시면 조금 넘으면 되고. 아, 현장은 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현다운이다 뭐다 이제 이러면 좀 약간 너 좀 약간 성과를 한번 좀 보고 싶다. 이런 건데. 너는 좀 약간 남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진 뭐 초면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 어? 어. 근데 초면에 좀 어떤 행동을 하고 뭐 하면 제일 그래도 무례하다 생각하고 좀 되게 좀 기분 나쁘고 그래? 지 잘난 맛에 사는. 어? 아, 그런 거 막 되게 무례하다고 생각하고 그래? 그쵸. 여자든 남자든 뭐. 그치, 그거는 넌 맞게 해요. 너? 에이, 저는 여러분들 잘난 건 아니죠. 그냥 못난 사람이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 에이, 잘났어. 에이, 어? 아니야. 한참 또 많이 배워야 되고 여러분들. 네. 여 복분자 한 번만 주실래? 예, 복분자. 아유 잘 나기는 어때? 뭐가 잘 나냐? 진짜 그런 거 다닐 수 없지. 다훈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은 뭐 어디 뭐 저기 뭐 따로 뭐 멀리 사셔? 고향이 익산이어가지고. 아 맞아 맞아 그때 고향 익산이라 그랬지. 네, 익산이어서. 익산에 사세요. 아 익산 쪽에다 계셔? 부모님 좀 안 된지 한 몇 년 됐지? 몇 년은 아니고요. 아 그래? 어, 아니 아니 별로. 한 번은 꼭 가죠. 아 1년에 한 번? 자주 가네? 자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 너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그런 거 좀 많이 등한시할 것 같아서. 아 어, 싸가지가 없다? 어? 싸가지 없어 보인다. 아니 그냥 아니 왠지 느낌이 아, 여러분들 어 살짝 이제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랬는데. 2년은 부모 생각 안 한다? 아니 그거 아니고 요즘 세상이 워낙에 이제 좀 어? 어 자식들도 이제 살기 각박하고 좀 뭐하고 이제 이러니까 두번 가는 것도 조금 가는 거죠. 명절에만 가는 건데. 그래? 나는 명절에도 안 가.
난 명절에 안 가. 난 진짜 솔직히 어떤 줄 알아? 딱 그 마인드야. 보고 싶으시면 올라오시라고. 아니, 여러분들, 저 진짜래요. 어떻게 이거는서는 내가 안 가지. 한마디만 해도 돼요? 네가 뭔데? 나도.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이, 근데 너 약간, 너 요즘 너 누구 방송 봐? 네? 봐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영민이 방송 보는 것 같은데? 누군지 몰라요. 나 방금 나 말투나, 나 진짜 깜짝 놀랐어. 갑자기 여기서 뭐 영민이 말투가 나와? 아니, 영민이가 원래 좀 말투가 좀 약간 이렇거든. 조금 당황스럽네. 보성이는 좀 약간 이런 말투로는 이제 안 하지. 표정까지 똑같았어? 그래도 여자가 이렇게 잔다는 건 아닌데. 하긴 너. 부모님 먼저 따라드렸어. 하긴 너. 그것도 사단이니까 뭐 그런 거야.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얘 다운이가 이제 좀 방송을 하면은 얘보다 더 이쁘게 생긴 여캠은 누구지?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진짜 말이 말문이 막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그치 인정 없음 맞잖아. 아니 시연이 있죠. 시연이가 진짜 실제로 보면은 진짜 예뻐요. 캠으로 저도 캠을 안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연이 진짜 안 봤고. 그거는 아니고. 아니 진짜 시원이야 좀 몇 번 보니까 평범한데. 근데 진짜로 너는 그런 생각해? 뭔가 딱 시원이랑 너랑 이제 둘 중에 어디 다니고 뭐하고 하면은 그랬다가 좀 시원이보다 내가 못생겼지 좀 그런 생각해? 예, 근데 그건 있어요. 뭐? 시원이는 아이돌이고 나는 배우를 준비했던 사람이고. 하긴 그러면 좀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 맞네. 아이돌은 여러분들 맞아. 딱 보면 그냥 애들 같아. 여러분들 블랙핑크나 예전에 어떻게 보면 에이핑크나 이런 애들 보면 좀 약간 애들 같지. 또 배우 준비하느라 확실히 뭔가 분위기가 좀 느낌 뭐 어디. 무맹키로 어떻게 영화 단역이라도 출연해보고 그런 적 있어? 아니요. 아예 없지? 네, 회사에만 들어가 있어서 2년 동안 썼고 나와가지고. 2년 동안? 그래, 아니면 연극 무대는 좀 올라가 봤어? 그 단편 영화를 찍었는데. 단편 영화? 네, 아마 영화관에는 안 걸렸을. 잠깐만, 단편 영화면은 야동? 아니,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편으로 들어가.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요. 여러분들, 너 드립이죠. 아닌 거 아니까. 단편 영화는 언제 있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왜 숨이 왜 갑자기 옆에서 역류하는 소리가 들려? 그래? 갑자기 술 마시려고 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위에 올라온 거 아니야? 갑자기 깜짝 놀랐네. 뭔 소리야? 당황스러워. 아니, 안 드시겠어요. 다운이라 그랬죠, 여러분들. 너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봤다고? 말씀하셔도 돼 진짜. 아니야. 말해봐. 그래?
아니, 여러분들 이제 좀 뭐 이번 주에 이제 이제 좀 스튜디오 이제 이렇게 이사하거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이제 주말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뭐 집들이도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때 시원이는 일찍부터 와서 뭐 음식 준비를 해주고 뭐 해주고 어? 언젠데요? 어? 언젠데요? 그때가 언제더라? 요번 주 말고 아 요번 주 이제 일요일날 이사하고 뭐 그 뒤로 뭐 좀 며칠 있다 한 일주일 있다? 아, 오빠 집들이 하니까 일해라?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어? 그냥, 나중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저 알아. 가야죠. 일해야죠, 모습처럼. 가야죠. 한잔. 가야죠. 아니, 뭐, 니가 뭐, 집안일하고 뭐, 음식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아, 네네. 어? 전라도인데 가야죠. 가야죠. 근데 여기서 전라도 드립이 나와? 아, 전라도가 음식을 잘하잖아요. 오, 그렇지. 그건 맞죠. 전라도, 그래서. 전라도 음식이 맛있죠. 그럼 정다운이 원래 본명은 아니지? 본명이에요. 아, 진짜 어렸을 때부터 그게? 그러게, 내가 오래 만났던 그 정다운 걔는 뭐 하고 있나 모르겠네. 뭔가. 나랑 뭔가 그랬어.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하도 바람 많이 피고, 많이 이래저래 하다가, 막, 집에 막 다른 여자 막, 아니 진짜 감기 몸살 걸려서, 아, 야, 오늘은 그냥 좀 집에서 좀 쉬고 있을게. 좀 이랬는데, 뭔가 여자 그 느낌이 있잖아. 응? 근데 그래서 딱 급습으로 들어왔는데 뭐 다른 여자랑 있고. 어? 예전에 어렸을 때. 사람인가요? 아니 철없을 때 진짜 24, 25 막 이제 이럴 때. 막 군대 막 제대하고 막 혈기왕성하고 막 이제 이런 나이에. 아 여러분 나 진짜로. 그때는 이제 많이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막 이제 이러면서도 그냥 그래도 또 막 만나고 이제 이러다가 그러다 내가 저기 분당 이제 이쪽에 있다가 인천 쪽으로 그냥 확 갔어. 그때 건설에서 다녀서 이제 현장 때문에 그러면서 헤어졌지. 그러면서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여자분이. 그치. 진짜 심했지. 근데 원래 남자들이 좀 약간 그래. 군대 이제 제대하지? 그만 23, 24 되잖아.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20살, 21살 막 이런 어린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막 오빠 오빠 하는 애도 그렇게 좋아. 그때는요. 여러분들 뭐 맞잖아요. 우리 또 약간 20대 중후반 이제 이런 친구들 이제 있고 이제 이러면은 근데 이제 좀 저처럼 이제 좀 한 30대 이제 한 중반 이제 이렇게도 되고. 이러다 보면은 뭐 지금은 이제 세상을 통달해서 살지 연상만 아니면은 그때 만약 저를 만났으면 진짜 뺨 싸대고 날라갔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아니 나 근데 여자 나 여자한테는 되게 많이 맞아봤어. 난 진짜로 워낙에 개새끼여서 아니 난 진짜 여러분 나 지금은 절대 아니고요 자랑은 아니지만 예전에 걔 다운이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막 만나서 막 만났다 헤어졌다 이제 이러면 되는데 내가 걔 친구 중에 사귄 애만 진짜 3-4명이야 진짜. 아 우리는 원래 학교 다닐 때 워낙 잘 나가고 이제 이래서 걔 친구들이 오히려 막 나를 꼬셨어. 광우야, 막 하면서, 어떡하다, 뭐 연락처 알아서, 좀 잠깐 나오면 안 돼? 뭐 안 돼?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랬어요. 원래 학교 다닐 때야. 또 많이 또 그랬지. 아니, 근데, 남자나 여자나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냐?
나쁜 짓이나 안 좋은 거는 그래도 어렸을 때 해보는 게 좋아. 나이 먹고 늦바람 들어갖고 막 진짜 막 30, 40대 돼갖고 막 그러면 되게 사람 취해져. 그건 맞잖아. 응? 나 오빠 되게 좋게 봤는데 언제 보니까 진짜 어렸을 때. 근데 너는 그거 잘못 생각한 게 너 진짜 한참 실수한 게 뭔지 알아? 어? 이미 한번 해본 사람은 그게 아, 다 부질없고 이미 다 이제 이래서 절대 그런 또 실수를 안 해. 어, 난 진짜 어렸을 때 이제 이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지금 뭐 세상이 지금 젖갖고 뭐하고 뭐 한다고 해서 제가 뭐 어디 바람을 핍니까 어디 뭐 뭘 합니까 절대 안 그래. 맞잖아요. 아니, 근데 남자는 이제 그게 있어. 어, 그런 쪽으로는. 야, 근데 얘들아 오늘 진짜 뭐 진짜 사람 뭐 미치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어? 진짜 왜 그래? 그냥 요번에 그냥 좀 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아 우리 아직 아 쩍박고 안 왔다. 와 이제 드디어 이제 애들 이제 한 명 한 명씩 오는구나. 응? 아 저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들 진짜 딱 말씀드릴게요. 낙방송 절대 안 할 거야. 개새끼들아. 아니 난 진짜로 와 사람이 뭐 오기 생기게 하네. 난 진짜 낮방송 진짜 안 할 거야. 응? 그냥 아싸리 내일부터 여러분들 한 밤방송부터 시작해서 아싸리 아침 점심까지 할게. 어? 아니야. 어? 진짜 그래야겠어. 는 아이 드립이고 여러분들. 어 진짜 이제 농담이지. 어, 웃자고 하는 소리고. 어휴 아무튼 쩍박광이어서 알아. 짠. 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안주 왜 이렇게 안 먹어? 아 원래 술 먹을 때 잘 안 먹어. 아 그래도 이 정도 생선 요거는 조금 좀 괜찮잖아. 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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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입 되게 작아. 아 그래요? 오빠 원래 별명이 붕어야. 아니 근데 젓가락을 어? 왜? 침을 그렇게. 아, 헝긋네. 아니요. 그런 거, 일 부럽고 그런 거는 이제 아니고. 난 근데 얘들아. 난 그런 채팅창에서 그런 말을 하는 애들 난 진짜, 그 뇌 구조가 너무 궁금해. 난 이렇게 뭔가 뭐 한 번 먹여주고 뭐 했다고 해서 어? 간접 키스했다 어머 어머 이런 애들 그쵸 아니 이게 어떻게 여자를 아예 구경도 못 해봤어 아니면 만나지도 못해서 아니 진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길래 막 그런 생각을 해? 응? 아우 나 진짜 그런 거 보면 너무 안심해서 응? 오빠 너무 쪽쪽 이렇게 막 아니 난 그건 아니고 딱 그거지 그냥 어? 아니 오빠 입 되게 작은데? 하면서 그냥 붕어 흉내 낸 거지 뭐 그렇게 내가 해서 어, 쪽 빨려고 이제 그런 이제 의도는 아니었지.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그게 있어요. 진짜 나도 사람인지라 그래서 어떤 역행이나 뭐 이제 누구랑 이제 딱 방송을 하기로 해. 그럼 전날부터 두려워. 왜요? 아씨, 그래서 얘랑 어떻게 방송하지? 그래도 막 알아왔던 막 이게 있고 막 그게 있으니까 아씨,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아 진짜 아 내가 깝깝하네. 막 그러면서 아 그날이 안 왔으면, 응? 막 괜히 하루하루 막 이게 다가오잖아. 안 왔으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아, 그만큼 저도 그렇게 힘든 방송이 있어, 얘들아. 어, 그게 있는데, 진짜 어제는 어땠는지 알아? 어? 어제 혼자 아니, 그니까 어제 이제, 오늘 이제 너를 만나기로 하고, 아, 이제 네. 이랬잖아. 말 잘해요? 아니, 말 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설레어서 잠도 못 잤어. 아니, 아니, 진짜로. 어, 근데, 딱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방송이고 이제 이러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틀어놓긴 한 거지만 그래서 사람과 사람 둘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뭔가 가치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어. 응? 아, 진짜 왜 이렇게 술이 음료수 같지? 아 근데 9시에 가야 돼가지고 이걸 근데 뭐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요거 딱 먹고 이제 가서 반납하고 가면 딱 맞지. 아 근데 이제 찌개랑 달라야 되겠다. 아 그래요? 요 나도 뭐 밥이랑 뭐 찌개 예. 그러게 다운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냥 네, 그래 뭐 그냥 한번 나가야지 뭐 하고 하면서 저 날 썼어요 진짜로. 어? 날 썼어. 나를 왜 세? 너무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구나. 생각이 왜 많아? 고백해도 돼요 하나? 어. 렌즈까지 끼고 왔어요. 어? 렌즈 왜? 아니야 렌즈 낀 게 왜? 아니 여자들 원래 렌즈 많이 끼잖아. 안 껴요 원래 저. 아 진짜? 진짜로. 네 여러분들 근데 이런 것도 조금 친해지는 과정이지 맞잖아. 뭐 이제 좀 더 친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뭐 우정샷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네. 뭘까요? 우정샷? 우정샷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정샷. 그래도 우정샷만큼은 여러분들도 그냥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안 그래? 이런 것도 뭐 그래도 우리 신자 여러분들 좀 뭐 이런 거에 좀 따라서 얘들아 좀 오늘 좀 방송 좀 양심껏 좀 보자. 잘 해야 돼. 그냥 말로만 다운이 이쁘다 이쁘다 막 뭐하고 우리 역시 ASD 형님 우리 쩍벅광이도 잠깐만 우정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을까? 네가 얼마인데? 1, 2, 3 중에? 1이 뭐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2. 아, 지금 생각한 게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난, 원래 1, 2, 3은 정해져 있어. 근데 네가 어제 2단계라 그랬으니까. 그래, 알았어. 2? 2 뭐였어요? 아, 근데 오빠 말하잖아. 이거 사기 아니에요? 근데 사기가 아니라, 원래, 당연히 1, 2, 3 하면은 오빠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단계가 있겠지. 그거지. 선풍기를 1단으로 트냐 2단으로 트냐 3단으로 트냐 다 그거 그 차이였지. 근데 좀 약간 중간 바람은 되게 좋아하나 보네요. 2? 응? 응? 아 왜 자꾸 바꿔 그러다 막 선풍기 그냥 해. 아 그거 딱 말해 1, 2, 3 그냥 해 이라고 했으니까. 아니 근데. 아, 이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볍게 파요. 네. 이러고 원래는 우리 좀 건전한 이제 선비 방송이라. 이는 뭐였어 그럼? 이는 진짜 우정샷이니까 딱 이제 봐봐 새끼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밥 해봐 이렇게 하고 살짝 먹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지 각자. 3은요?
3원은 이제 그냥 이렇게 뽑으면서 별거 없지. 아이, 여러분들, 요즘, 시기가 시기고, 이제 이런데. 어? 아, 진짜야? 왜? 못 봤어. 뭐지? 아니, 근데, 아까 방금 쑥 지나갔는데, 좀, 탑 플랫폼, 뭐, 이런, 뭐, 깡냉이, 뭐, 이런 데 나간 적 있어? 그게 뭐예요? 어? 깡냉이? 아니. 깡냉이? 어? 아니. 그 탑 플랫폼 뭐 이런 방송 뭐 나간 적 있어? 그게 무슨 말이지? 뭔 말인지 모르는데? 응? 응? 아니. 채팅이 되게 막 되게 좀 약간 인터넷 방송인데 약간 성인 방송. 아니요. 전혀. 응? 아! 야, 저 새끼 블랙시켜. 못 봤어. 무슨 다운이가 어디 뭐 이렇게 방송에서 전에 나온 거 같다 뭐 한다 뭐 이런 거 헛소리 하네. 어, 블랙시켜. 그게 무슨 TV예요? 어? 그게 무슨 TV예요? 아니 좀 야한 거 좀 있어. 뭔데요? 어? 응? 뭔데요? 아니 그냥 좀 더 많이 좀 성인 방송 문제 같은 거.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진 그냥 영화로 따지면 네가 배우니까 한 15세가? 응? 근데 그 다른 쪽은 좀 약간 19금? 그러니까 그 다른 게 어떤 거예요? 어떤 TV예요? 뭐 그냥 깡냉이 TV. 깡냉이라는 TV가 있어요? 약간 팝콘 TV. 아. 뭐 이런 뭐 무슨 어캔 TV. 응? 뭐 좀 약간 뭐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이런 거 있거든. 아, 거기서 저 봤어요? 아니 누가 봤어? 아, 뭐 진짜? 그러고 해서. 찔려? 아니죠. 여기 찔리면 이러고 있겠어요. 아, 그치, 맞지? 아, 상상 채팅이라니. 에이, 누가 쓱 지나갔는데, 에이, 그냥 내가 한번 떠본 거지. 뭐, 어떻게 하나. 강퇴 시킨 거죠, 그분? 블랙 시켰지. 그런 유혹이어 터뜨리고 뭐하고 하는 애들은. 근데 저런 게 되게 많아. 이게 방송하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순간이죠. 이게, 된장 되게. 된장이 되게 좀 거무스름하네. 낮아요. 마지막에 잠반찬 먹네. 정말이야. 마지막에 또 반찬들이 많이 나오네. 선생님, 네. 밥도 적당히 좀 잘 나온다. 다 나온 거죠? 네, 누룽지. 아, 누룽지까지. 역시. 예, 감사합니다. 이거 안 드시면 땡빵? 예. 이거 고추에 다 뺐어요. 네, 이거 다 뺐어요. 낙지 한 번. 딱 방금 먹고. 이게 원래 여러분들 정식 세트라. 저 혼자 한잔할까? 야, 색사빵 박광호 저 새끼 블랙시켜. 응? 저 새끼 뭐라고 해서 블랙시킨 줄 알아? 어? 시원이 불러서 2차 가요. 블랙이지. 왜? 어? 왜? 어? 왜요? 그냥 오늘은 너만 보고 싶은데?
알아서 한번 살려줘. 드립 드립. 그래 얘들아 좀 구독들 좀 많이 해. 응? 지금 구독 좀 너무 많이 빠졌더라. 응? 근데 뭐가 안주 많이 먹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술을 먹은 것 같지가 않네. 더 드세요. 어? 더 드세요. 이 근데 9시에 거기 방학해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 요거까지만 먹고. 구독 부러우면 하면 되지. 아니 어차피 9시에는 일어날 거야. 어제 이제 먹고 오겠어요. 해서 옷 갈아입고 그래야지. 우리 광신남이 그래 어서와. 어? 수장이 어서와라. 아따 우리 수장이. 아 오늘 첫 열을 해놨네. 그래 수장 어서와라. 목찌개 맛있어? 네. 진짜 잘 드시네요. 응? 배고파. 뭐를? 밥을? 할까? 아 근데 여기 음식이 더 맛있어. 나 원래 별로 조금 하면 그냥 술 먹을 때 많이 안 먹는데 저 새끼 저거 뭐해 이제. 수장아 그럼 뭐 오자마자 뭐 그러면 안 되지. 새끼가 왜. 괜히 착한 애들 꼬시지 마. 왜 그래. 지금 제 수장이 쟤 때문에 지금 존나 열받아 있는 애들 존나 많아. 뭐 괜히 뭐 술도 없이 와서 막 선동해갖고 뭐 다 같이 나디쇼 외치자 그러다가 건빵이나 팬클럽들 외치면 바로바로 강퇴당하고. 이래갖고 뭐 열혈 뭐 매니저가 선동해갖고 나도 모르게 그냥 했는데 왜 강퇴당하냐 뭐하냐 그러면서 그 강퇴당하는 애들은 이마 얼마나 열받아 하는데. 그래 그래서 울부짖는 애들 많아. 그런거 하지마. 그래도 수장아. 그래도 얼마나 너 다운이 알잖아. 아 다운이 이렇게 좀 나오고 이제 이러고 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두 개의 한 잔 먹었어. 너가 어지간해선 형이 이런 말 수정아 미안해. 형이 어지간해서는 몰래 이런 말 안 하는 거 알잖아. 근데 오늘 좀 게스트도 있고 하는데 오늘 좀 면이 많이 상했네. 응? 너가 한번 좀 클라스 한번 좀 보여주면 안 되냐? 어? 진짜 믿을 건 우리 수장이밖에 없네. 그냥 여러분들 인사 너무 와서 형이 돈만 좀 많이 쓴 것 같고. 예? 물론 예. 다운이 거 사준 건 없죠. 예? 예. 솔직히 좀 그럴 때. 사짜 사짜 이거. 응? 아 그건 근데 공짜로 준 거잖아. 그지? 그거랑 주체는 공짜로 준 거잖아. 아 근데 솔직히 근데 그럴 때 막 좀 기분 좀 더럽긴 했지. 어? 아니 그거 왜 그거 왜 조금 안 더 좋은 거 사달라고 하는데 왜 하필 왜 저런 16,000원짜리 그거를 얘기하고. 어? 여자 마음을 이렇게 몰라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도 너를 처음 보고 뭐 하니까
아니, 그걸 딱 보면 더 이쁜 것도 많고, 이제 이런데, 어? 알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그거?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헷갈려. 얘가 이런 거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불쾌할 수도 있겠다. 어? 아직 좀 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 근데 이제 딱 알겠네, 얘들아. 알아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도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네. 그래도, 좀, 이 사람이랑 처음 이렇게 봤는데, 뭔가 방송도 있고 한데, 좀 괜히 뭐 가고 싶다, 보석하면 되게 이쁘네요? 약간 그러고 말하기에도 뭔가 조금 김치 같아 보일 것 같고. 아, 근데 김치 같아 보일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뭔가를 받는 거에 익숙하진 않아요. 아, 진짜?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남자친구랑도 되게 뭐 했던 게, 선물을, 헤어졌는데 선물을 가져왔어. 난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이걸 왜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아, 그건 진짜 양아치지.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 왜 선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러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거야. 아, 너가 선물해줬던 걸 그대로 갖고 왔다고? 아, 자기가 선물을 그냥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난 이해가 너무 안 갔던 거죠. 왜 미안한 마음에 그냥 좀. 에이, 그럼 미안하다고 말을 먼저 하는 게 맞죠. 그거 선물 주면서 미안하다고 할 수 있잖아. 미안하다고 말 주고도 안 했어. 그리고 선물만 주고. 에이, 그거는 아니지. 너한테 줄게 했다고 이걸로 너무 예감 가가지고. 그건 아니지. 만약에 너랑 나랑 사귀고 있어. 응? 근데 내가 만약에 다른 여자랑 잔 걸 너가 이제 알게 됐어. 진짜 완전 극도로 그냥 이제 화가 나 있어. 진짜 죽여버리고 싶겠지. 개 같은 년놈들. 어? 근데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냥 한 시가 한 2-3천만 원 하는 그래도 롤렉스 이렇게 좀 시계라도 해서 물 꼬르면서 담아놨기는 해.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그래 너 화가 이제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거라도 그래도 좀 전달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응? 정말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면은 진짜 이런 일 안 생기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막 좀, 그래서 시계 막 이런 좀 비싼 선물이라도 해. 그러면은.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나 진짜 꺼져. 이렇게 말해요. 진짜? 그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한테는.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거. 근데 그 남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안하니까, 염치가 이제 있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듯이. 내가 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막 돈은 많이 없지만, 이 정도라도 뭔가 무리해서라도 해주고 싶다. 2-3천 원 생각을 해볼 텐데. 봐, 맞지? 아니, 안 받아봤네, 그런 거 아직. 안 받아봤어. 아직 그런 거 얘가 아직 모르니까 지금 이제 이런 거지. 현금으로 바꿔야 이거지, 차라리. 왜? 에이, 그 현금은 아니지. 현금은 없죠. 에이, 그래도,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남녀 사이가 아니라, 그건 채무 관계지, 근데 그런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렇다고 한데, 진짜 제 성격은, 진짜 한마디 꺼져, 이거예요. 그런 자존심 좀 세가지고. 아, 진짜? 진짜 그러면은 되게 그럴 것 같아. 너 같은 애들 있으면 어떨 건 줄 알아? 진짜 그래도 사긴 샀어. 근데 네가 야. 내 새끼야 필요 없으니까 꺼져 이제 이러잖아. 그러면은 다행이네. 얘가 그래도 이건 안 받았네. 이제 하면서 그래 그럼 누굴 꼬셔갖고 누구한테 주지 하면서 걔네는 이제 공중제비 돌면서 그런 것도 다른 놈한테 갖다 바쳐. 만약 그런 거 다 받았으면 제가 진짜로 이렇게는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역시 노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이 이제 이렇다 이거죠. 근데 원래 남녀지간에도 이런 줄다리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여자들 이제 보면은 좀 괜히 이제 아직 자기가 막 이렇게 안 받아봐서 그런데 또 한번 뭐 받아보고 막 뭐하면은 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9시 7분 전입니다. 그래, 아주 좋은 지적이었어. 이제 하자.
어? 어 벌써? 네, 어, 다 먹었어? 먹었어요. 어. 그래 그러면은 시원하게 좀 밥이나 좀 먹고 일단 일어나면 되겠네. 네, 그러니까 요즘 좀 저번 주부터 난 그게 좋은 것 같아.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들이랑 합방을 하더라도 뭔가 다른 스타일인데 그냥 뭔가 새로워. 오늘 다운이랑도 뭔가 이렇게 그냥 뭐 한복 입고 뭐 막 온갖 막 패드립이나 막 뭐나 막 이렇게 자극적인 웃음을 갖다가 막 이렇게 쥐어짜고 막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좀 그냥 이런 게 요즘은 좀 좋아. 왜 이렇게 니들끼리 싸워 이 새끼들아 어? 아 근데 다운이는 좀 뭔가 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좀 더 어 좋을 것 같다. 근데 뭐 밑에서 손 뭐해? 지금 먹는데. 그냥 밑에서 뭐 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어? 치트키가 뭐예요? 응? 치트키? 그냥 치트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무적이다 했겠지.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근데 인터넷 방송 하고 하려면은 그런 거 저런 거 용어를 잘 알아야지. 네, 네. 근데 너무 기다려. 이러다가 어 이번 주에 스튜디오 옮기고 하면 거기 강의실이랑 뭐랑 막 나름 스튜디오가 되게 커갖고 그런 저런 이제 컨텐츠가 좀 되게 많거든. 너 같은 이제 신입들도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제 과외 이제 프로그램도 있고. 대신 좀 드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예예 빼주세요. 드립교실까지는 이제 아니고 드립교실은 이제 한참 크고 나서야지. 드립교실은 뭐냐? 그냥 메이저 가는 지름길이에요. 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때 혹시 그거 봤어? 어떤 거? 저번 주에 시원이 뭐 이렇게 갔던 데드캠프. 아, 그 중간중간 제가 시간 있을 때 보고 없을 때 못 보고 그랬는데 시원 우는 거 보고 텐트 치는 거 보고. 근데 그런 감정 좋아해? 살짝살짝 봐서 솔직히 뭔 방송인지 몰라. 진짜?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아프리카 공부 진짜 많이 해야겠다. 너 근데 진짜 이거 이대로 방송하고 하면 네. 진짜 이대로 방송하고 하면 큰일 나. 아프리카 너무 모르네.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공부할수록 약간 조금 현타 오는 것 같아요. 왜? 뭐 어떤 게? 너무 사람들의 방송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공부도 다르고. 근데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는 될까? 저거는 될까? 막 이런 걸 너무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막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어제 진짜 그래서 솔직히 좀 있었거든요. 자기 스타일,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소심한 스타일이네. 어? 소심해.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건 그래. 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 내 스타일이 있고 하면은 그래 나 싫어하는 새끼들은 보지 마라. 나 좋아하는 놈 데리고 끌고 가겠다. 근데 오빠 뭐가 무섭다 그래. 아 진짜? 아 그래? 코에 누가 물었어? 아니, 형,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까 재채기 하다 보니까, 뭐, 살짝, 뭐가,
다른 쪽으로는 좀 상남자인데 나름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름 되게 깔끔덕고 이런 사람이라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다음에도 또 오고 싶네. 지갑을 왜? 아, 제가 계속 원래 하려고 했었는데 아, 아, 좀 하지 마. 아. 에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아, 우리 타임아웃 어떡하라. 아이, 아이, 오빠가 여기는 하고 그러면은 그냥 2차를 오빠가 쓰세요, 그러면. 아, 아니야. 2차를 네가 해. 응? 얼마나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응? 맛있는 걸 먹으려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2차 가서 많이 쌀 것 같으니까 아 근데 좀 많이 나 진짜 너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네.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어? 네 마지막으로 술도 먹었으니까 근데 왜 여자들이 왜 나만 만나면은 왜 서로들 계산을 하려고 그래? 왜 사주려고 그러고? 너는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내가 사. 응? 아니, 아니, 너가 큰다니까, 자꾸. 그냥, 마음에 돕는 소리 한 거구나. 역시. 에이, 제가 살려고, 진짜. 아니, 그런 거 하지 마. 어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아니, 저 원래 이게 방송하면서 술 먹을 때 많이 안 먹는데, 여기 건 진짜 많이 먹었네요, 골고루. 그죠, 맞죠? 너도 맛있게 잘 먹었지? 네네네네. 응? 어? 근데 저 얼굴 좀. 오, 뜨겁다. 어, 좀 많이 빨개졌네. 좀 벗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어? 빨리 가서 벗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지금 말해 좀. 응? 아니, 왜, 지금, 어떻게. 아니야, 그냥, 일부러, 이제, 당황스러워하는, 어, 좀 물 한 잔만 줄래? 아, 그래. 이렇게 참, 뭔가 잔 딸고 할 때가, 단안이 좋구나. 한 잔 드시지요. 근데 왜 이렇게 한잔 드시죠? 왜 이렇게 소심하게? 허허! 어딜 나가느냐? 문 닫고 그대로 돌아앉거라. 아이, 여러분들, 이번엔 2대2야. 어? 이거는 아니고. 아니, 여러분들. 아니, 그냥 앉아서 같이 물 한잔 하자고. 어, 그 얘기하는 거지. 아, 잘 먹었다. 너도 잘 먹었지? 아, 그럼요. 응? 다음부터? 네. 아, 근데 되게 마음에 걸리네. 왜요? 아니, 그니까.
분명히 저 손거울만 갖고 싶다더니만 알아서 사줘야지. 어쩐지 아까 애들 말이 맞았구나. 아, 당연히 표정도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러게, 맞아. 여러분들 이제 여기 더 늦으면은 문 닫고 이제 해야 되니까 문 닫아야지. 한복 이런 건 여러분들 진짜 못 입겠다. 시계요? 예? 예. 어디가? 어디가? 아, 이러지 말래, 참, 나. 사장님! 이렇게. 아니, 여자애들. 여자애들 보면 왜 이렇게 나만 보면 안 사서 이렇게 좀 이래. 아니, 난 진짜 제가 살라 그랬는데. 저기가 많이 진짜 불도저처럼 밀고 나더라. 응? 아이고, 참, 여자들이 뭐 이렇게 정황 만나면은 뭐 계산을 못하게 하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끈 묶는 거 되게 삽바 묶듯이 묶어버리네. 이제 가져가도 돼요? 네? 예? 예. 가 있어서 겁나. 예,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자구나.